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FA께서 시초가에 공략하실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증권주입니다. 키움 증권입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 증권주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리스크를 안는 대가에 그 대가가 결국에는 수익이죠. 지금 시점에서 분명 증권주는 기대 수익이 매우 높은 한 가지 투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무역 수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원달러 환율인데 우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6월, 7월, 8월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제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전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안 좋은 시점은 지나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한두 번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봐요. 두 번째는 무역수지입니다.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가 경상수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수지인데 이 경상수지 중에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상품수지고 이 상품수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역수지라고 해요. 최근 5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상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해외로 판매가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하는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결국에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경상수지 자체는 아직까지 여전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에너지 가격이 소폭 둔화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는 상품 수지 또한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원달러 환율인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장이 보이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결코 크진 않아요. 예전 IMF 그것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2000원, 1500원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략 1400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400원, 1450원 정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아니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매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는 크게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펀더멘털이 매우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매우 낮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본 조달 비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과 환차 이까지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매우 강한 강도로 매수세를 보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시장보다 가급적이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증권주 그 중에서도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꼭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타 계수가 높게 나올 때는 1.8까지 나왔어요. 코스피가 10% 오를 때 해당 종목은 18%나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 1.3 정도니까 시장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의 반등,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는 내일 이후 추석 이후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만큼 키움증권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조금씩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9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좀 떨어지고 시장이 어려울 때 역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키움증권 증권주를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브래핍 전문가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 지켜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주력 제품은 플라스틱 범퍼,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게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처리 문제죠. 네. 뭐 과거에도 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했지만은 뭐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상당히 좀 성장하면서
플라스틱이 점점 더 처리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서 석유, 화학, 수소,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코플라스틱도 거기에 걸맞게 열분해 재생유 생산이 가능한 회사니까 충분히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2030년부터 조지아 공장을 좀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2024년에 부랴부랴 완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좀 에코 플라스틱 현대자동차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 생산하는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 독점 계약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 그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손절가는 3,500원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요즘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장 마감 중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